오늘은 주아리소바 가이드북 다섯 가지 메밀맛의 비밀을 찾아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먹는 메밀국수와는 차원이 다른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주아리소바. 100% 메밀로 만들어진 주아리소바는 가루의 종류에 따라 다채로운 풍미를 자랑합니다. 겐비키, 마루누키, 아라비키, 사라시나가루 등 다섯 가지 메밀가루의 특징과 블렌딩 기술을 통해 탄생한 메밀맛의 비밀을 찾아 키리안과 함께 떠나보세요. 메밀은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깊이 있는 연구와 섬세한 손길이 더해져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식재료입니다. 주아리소바는 이러한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다섯 가지의 독특한 맛을 선사합니다. 각기 다른 메밀가루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다양한 주아리소바의 풍미를 비교하며 즐기는 것은 마치 와인 소믈리에가 테이스팅하는 것처럼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겐비키 단단하고 검은색의 껍질 상태 그대로 재분하여 메밀 전체의 맛을 음미할 수 있는 가루가 만들어집니다. 단 너무 많은 양의 껍질을 포함하면 쌉싸름과 식감으로 먹는 사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마루누키 단단한 껍질을 벗겨 재분합니다. 제철에 따라 녹색의 아름다운 색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국수로 섬유질도 풍부하여 건강에도 좋습니다. 사라시나가루 메밀 열매의 중심 부분에 있는 아주 흰색의 가루입니다. 단맛과 탄력, 백색의 단아한 국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라비키 굵은 입자의 메밀가루가 면에 그대로 드러나며 굵은 가루가 보석처럼 면에 박혀있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겐비키와 블렌딩할 때는 고운 가루가 일정량 섞여야 만드는 과정이 편안해집니다. 고운 가루 우리가 흔하게 구입하는 가루입니다. 막국수집이나 일반 소바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며 부드럽고 익숙한 맛을 냅니다. 밀가루와 섞기에도 가장 좋은 상태로 곱게 갈려 있습니다. 주아리 소바는 각기 특징이 뚜렷한 다섯 종류의 맛으로 나눌 수 있고 이것을 더욱 섬세하게 블렌딩하면 어떤 주문에도 대응할 수 있는 메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겐비키, 마루누키, 사라시나가루, 아라비키, 고운 가루 등 각기 다른 특징을 지닌 가루들을 블렌딩하는 것은 마치 화가가 다양한 색깔을 조합하여 새로운 그림을 그려내는 것과 같습니다. 겐비키의 구수함과 아라비키의 씹는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깊은 풍미, 마루누키의 싱그러움과 고운 가루의 부드러움이 만나는 섬세한 맛 등 메밀 블렌딩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 조합을 통해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맛을 창조해보세요. 주아리소바 맛있게 먹는 방법, 메밀 종류 확인하고 먹자. 면이 식탁에 옮겨지면 바로 먹을 준비를 합니다. 스마트폰, 대화는 잠시 내려놓으세요. 우선 색과 모양을 보세요. 키리안이 소개한 다섯 가지 메밀맛 중 대략 어떤 종류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단위로 변하는 면의 상태이기 때문에 입안이 깨끗할 때 제일 먼저 면 자체의 맛을 느껴보세요. 아주 부드럽게 먹고 싶을 때는 먼저 쯔유를 젓가락으로 찍어 먹어보세요. 쯔유의 재료와 당도, 염도를 체크합니다. 이제 면을 쯔유에 담가 드세요. 그냥 먹었을 때와 쯔유와의 궁합을 알아보면 즐겁게 드실 수 있습니다. 남은 주아리 소바는 와사비, 파를 걸치고 무즙을 곁들이는 변주로 입을 복잡하게 만들어주세요. 면의 텍스처를 확인하고 입속에서 퍼지는 향기를 코와 뇌로 전달해주세요. 차가움 속에 숨겨진 면의 향기는 따뜻한 입속에서 외투를 벗고 본연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소바유를 마시며 메밀가루 본래의 향을 느끼며 얼굴에 미소를 띄워보세요. 키리안과 함께 떠난 주아리 소바 다섯 가지 맛의 비밀 여행 어떠셨나요? 100% 메밀로 만들어진 주아리 소바는 메밀가루 종류에 따라 다채로운 풍미를 선사하며 특별하고 잊을 수 없는 식사 경험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겐비키, 마루누키, 사라시나가루, 아라비키, 고운 가루 등 개성 있는 다섯 가지 메밀 맛으로 블렌딩되며 더욱 깊고 풍부한 맛으로 완성됩니다. 모쪼록 나만의 면을 만드는 방법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음식과 관련된 다채로운 이야기로 함께해요. 더 궁금하신 점은 블로그에서 찾아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